제 생애 첫 작품이에요. 금년부터 새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. 자꾸 고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띄는데 끝없겠어요. 오늘 일단 여기까지 그린 걸로 했습니다. 제가 이런 화려한 팝 아트를 좋아합니다. 원래 이 자리는 멋진 판화가 있었던 자리입니다. 아이패드에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이 그림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자주 가는 키칠라노 비치를 생각하며 그렸습니다. 이런 걸 앱스트랙트라고 하나요? 진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. 달러샵에 가서 물감과 붓을 샀죠. 캔버스에 무작정 색깔을 칠했습니다. 이왕이면 배워서 그려보고 싶었어요. 1월에 그리기 영상 참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이분을 택했습니다. 이분은 태블릿 PC나 컴퓨터로 시범을 보이지 않고 직접 그리니까 붓사용법, 색깔 섞기,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. 물감 팔레트로 우선 냉장고 유리를 쓰기로 했습니다. 또 물감 나이프라는 것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. 나이프 대신 티스푼 두 개를 쓰기로 했습니다. 나무 밑그림 위에다가 하늘색을 칠하는데 잘 먹질 않았어요. 서투른 목수가 연장만 나무란다고 하죠. 달러샵에서 산 물감과 붓탓인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나은 거를 살까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. 사용 후기가 괜찮은 붓과 물감들을 아마존에 주문을 했습니다. 상후에 그냥 놓고 그리니까 불편해서 상후에 놓는 이젤도 주문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. 제 작업 공간이 이제 그럴듯해졌습니다. 연이어 물감도 도착했습니다. 그림 유튜버들이 이 상표 물감을 많이 쓰더라고요. 유튜브 선생님이 쓰는 색깔들 샀습니다. 삼원색하고 검정색, 그리고 흰색은 많이 쓰니까 용량이 좀 많습니다. 상이 좁은데 이젤 뒤쪽 공간에 자지잔 물건 놓고 쓰면 좋겠어요. 물감이 잘 칠해질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1월 1일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100살이 되려면 아직도 20년이 더 남았거든요. 아주 젊다는 기분이 들고 힘이 났습니다. 건강이 뒷받침해줘야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우선은 젊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. 주문한 캔버스 도착했습니다. 11에 14인치 크기예요. 지금 거는 마이클에서 산 16에 20인치 크기인데요. 초보자에게는 작은 11에 14인치 이 크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주문한 물건이 또 도착했습니다. 붓입니다. 11개 세트로 된 천연모 붓입니다. 사용 후기를 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. 40불이니까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.
황금 분할 나누는 컴파스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. 그거는 아직 여러 날더 있어야 도착한다고 합니다. 선생님 거를 보면서, 계속 보면서 그려도 너무나 다릅니다. 초보자를 위한 아주 간단한 그림이라고는 합니다. 이 밝고 평화로운 풍경이 선생님의 그림입니다. 제 그림은 색깔이 많이 어둡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칠해놓은 상아도 모르는 이 그림과 지금 그림을 바꿔 걸었습니다. 일단은 뿌듯합니다. 걸어놓으니 고치고 싶은 곳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. 햇빛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하이라이트가 왼쪽에 있는데요. 어색한 부분들 좀 손봤습니다. 생애 첫 그림 완성했습니다. 꼭좀 고치고 싶은 곳이 몇곳 있네요. 내일 손봐야죠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.